마마님, 국사당 마마님. 그래, 승패가 어찌 날 것 같소? 기랭수의 운이 치고 올라오는 중이니 이변이 없다면 개소개가 이기겠지요. 이변이 있다면 어찌되오? 그 전에 돈을 더 쓰세요. 어허, 마마님 신발이 다 떨어졌나? 왜 그렇게 건성이오?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봐주오. 어설프게 부어봐야 소용없습니다. 돈을 쓸 땐 상대방의 기가 질릴 만큼 퍼 앵겨야 되는 법. 달리 더 어떤 괴를 원하십니까? 마마님 말씀이 옳습니다. 사람이란 말이요, 상대방이 나보다 10배 돈이 더 많으면 욕을 하고 헐뜯지만 100배를 더 가지면 두려워합니다. 1000배가 더 많으면 아첨을 떨고, 돈이 10000배를 넘었으면 그땐 본인이 알아서 벌벌 기며 하인 노릇을 하는 법이지요. 자, 더 쓰십시다. 돈을 더 쓰자고요. 귀랭수, 그동안 돈을 얼마나 썼나? 지난 한 달간 3만 냥이 나갔습니다. 어, 뭐 그 정도야. 이제 선거일까지 1회 남았어. 네, 그 1회 동안 30만 냥을 풀 생각이요. 30만 냥? KBS